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날이 햇살이 너무너무 따사롭고 좋아요. 저는 그저께 이 다육들을 다 실내로 들였습니다. 들였는데 또 이렇게 따사로운 햇살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. 그래서 당인만 세 아이들 이렇게 밖에 지금 꺼내놓고 햇살을 쬐어주고 있습니다.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햇살 좀 보게 꺼내놓고 싶은데 하나 둘 꺼내다 보면 또 다 꺼내지고 아유 간신히 그냥 그거 그냥 그 다육 선반 비좁은데다가 아유 차곡차곡 자리 잡아놨는데 꺼내면은 이거저거 꺼내다 보면 또 엉망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이 아이들만 꺼내놨습니다. 이 당연히 저희 집에서 가장 물이 많이 들고 예쁜 아이들이에요. 이틀 동안 뭐 실내에 있었다고 벌써 물이 조금 빠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라 그런 생각이 드나요? 요거는 당인 금입니다. 당인 금인데 얼마나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. 정말 여러분 댁에도 참 예쁘게 물이 많이 들었겠죠? 저희는 물이 이렇게 많이 안 들었어요. 저희 아이들이 지금 이제 막 물 들어가는 시점인데 그렇게 또 막 불안해가지고 밤에 그냥 그래서 좀 일찍 실내에 적응하라고 들여놓기는 했는데 아이고 그래도 또 그냥 낮에 이렇게 햇살이 따사로우면 너무 또 아깝고 이 아이는 제가 제일 처음에 봄에 당인 양 모란시장에도 당인이 없어서 장마다 가서 당인 했더니 그래도 한 개 용케 하나 이렇게 데려다가 심어준 아이 여기 밑에 잎이 좀 약간 시들거리고 마른 것 같아서 그냥 가위로 잘라줬습니다. 이걸 그냥 떼주면은 목대가 안 이뻐지잖아요. 그래서 이제 여기 하엽칠 때까지 이렇게 가위로 잘라줬습니다. 이건 당인이고요. 예, 이거는 당인 금. 금이라서 그런지 기가 막히게 예쁩니다. 그리고 이제 요 아이는, 요 아이도 당인이에요. 그런데 요 아이는 봄에 제가 두 번째 이벤트 할 때 그 이벤트 선물 사러 남사의 농원에 갔는데 빨갛게 물들은 아이는 없고 그냥 푸른둥이들만 잔뜩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푸른둥이라도 저는 당인을 좋아하니까 아이고 이뻐요 이뻐요 했더니 그 사장님께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주셨어요. 서비스로 주셨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데려다 심었어요. 얼굴이 무척 많이 커졌습니다. 요 화분이 이게 직경이 한 30cm 다 돼가는 그런 화분에다가 두 개를 나란히 심었어요. 그랬더니 여름 내 저는 크게 키우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크게 키우고 이제 내년 봄부터는 이제 더 이상 키우지는 않고 그냥 이제 예쁘게 붙이려고 합니다. 근데 요게 여름에 착 자라고 지금 여기 자구도 나왔습니다. 여기 보이세요? 여기 자구? 잘 안 보이시나? 여기 요 아이. 요 자구예요. 이렇게 자구도 하나 여기도 달았고요. 또 요쪽 아이 자구는 또 꽤 컸습니다. 여기. 요 아이가 자구인데 아 요거는 꽤 컸어요. 아유, 신통합니다. 이뻐 이뻐 하니까는 예쁜 짓만 더 합니다. 얼굴은 뭐 무척 많이 커요. 얼굴이 예, 얼굴은 이제 그만 키울 거고요. 올 겨울만 이제 잘 무사히 넘겨주면 내년 봄부터는 이제 굳히기 들어갑니다. 자, 이렇게 당인 저희 집에는 이렇게 네 아이가 살고 있죠. 이야, 예쁘지요. 정말 꽃보다 다육이라고 꽃보다 더 이쁩니다. 저 관엽식물은 또 관엽대로에 또 잎이 너무너무 매력적인 아이들이 많은데 아유 요 다육은 뭐 말할 거 없어요. 그냥 예쁘다는 말밖에 더 이상은 할 말이 없습니다. 저 그래서 이제 아침에 꺼내오고 이제 저녁에는 들여가야 되겠죠. 불안해서 저녁에는 그냥 못 놔두고 그래서 아침에 또 꺼내서 이렇게 따사로운 햇살을 보여주고 있는 당인 잠깐 보여드렸습니다. 네, 제 이벤트가 이번에 이제 마감을 했고 추첨을 해드렸는데 좀 너무 늦었어요. 시간이 저희 남편이 늦게 오는 바람에 그래서 다들 연락이 왔습니다. 이제 문자로 제 전화 문자로 연락처 다 오고 해서 그분들은 오늘 택배 발송을 다 해드렸습니다. 네. 상품 받으시는 분들 예쁘게 잘 키워주세요. 자,
당인 예쁜 모습 보여드립니다. 자,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도 아름다운 날 되세요. 감사합니다.